월요일장 이수연의 애프터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시장 좀 재미가 없죠. 가는 종목만 가고 또 새롭게 또 테마가 생겨나고 지금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18조 원이나 거래소에서 빠져나갔는데 최근에 국내 수급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어서 국내 수급이 포커스하는 종목들, 섹터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세 나올 수 있겠다라는 리포트 있어서 이쪽 한번 알아보고요.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는 게임 섹터, 그리고 역대급 실적 예고하는 기업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수 흐름부터 보시죠.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등락을 반복합니다. 거래소는 다행히 오후장에 탄력 있게 움직임을 보이면서 2448선까지 떨어졌던 지수를 현재 2467선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기관 순매수가 그래도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권 들어갔다가 다시 플러스권 들어왔는데 그 상승하는 폭은 거래소에 비해서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뭐 빨간불 켜고 있다라고 하지만 하락하는 종목이 천 가지나 넘기 때문에 계속 그 변동성은 나오고 수급은 정말 일부에 쏠리고 사실 그 자금도 굉장히 제한적이지만요. 자, 수급 이야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말씀드렸듯이 외국인 자금이 계속 좀 빠져나가고 있는데 11월에 지수를 받쳐준 건 어떤 수급이었냐. 기타 법인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였습니다. 기타 법인은 삼성전자 사들였고요. 연기금도 낙폭 과대주 저점 매수를 좀 해줬는데요. 그러면서 지수 하단 지지가 나타났다. 지금 유동성이 너무 낮죠.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매도하는 물량을 받아주는 주체가 없어서 조그만 악재 크게 반응하면 이 주가의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줄곧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유동성 국내에서는 개선이 되고 있다. 매매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라는 증권과 사인이 있었고 그럼 국내 수급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인터넷 통신, 미디어 엔터, 2차전지, 자동차 그리고 헬스케어 같은 섹터입니다. 실제로 오늘도 반등 혹은 방어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 매수 주체가 어느 쪽 종목들을 샀는지 좀 정리해봤는데 연기금은 삼성전자, 현대차, SK 이노베이션, LG 엔솔 같은 대형 종목들 좀 담았고요. 최근 들어 카카오, 네이버 강합니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가장 많이 산 순매수 리스트를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샀다. 투신과 사모펀드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같은 엔터미디어 종목들 담았고요. KT 이렇게 통신 장비주들 담았습니다. 대한항공도 최근에 아시아나랑 합병 이슈 있어서 오늘 또 외국인 순매수 리스트에 들어가 있기도 한데 국내 수급 주체도 이쪽에 대한 포커스 있다. 개인 투자자 그리고 투신 사모펀드 헬스케어에 대한 낙폭 과대가 많은 그런 헬스케어 종목들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오후에 알테오젠이 8% 급등하면서 오전장 대비해서 더 조금씩 탄력을 붙이는 흐름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흐름 때문에 이제 국내 수급이 쏠리는 쪽 조금 더 바라보자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수급 정리해봤고요. 다음 테마 보겠습니다. 게임입니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일단 지금 게임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목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와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내년도 신작 기대감도 있고 정책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하는 국면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세 가지 굵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권가에서 개인 산업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지금 그 비용 감축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 다 끝났기 때문에 조금만 호재성 반응이 오면 바로 크게 점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지금 너무나 많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고요.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구글하고 애플에서 한국에서 앱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았다. 그래서 개인 기업들이 45곳이나 손에 손을 잡고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앱 결제, 앱에서 뭐 게임에 대한 뭐 결제를 하거나 앱을 사거나 하는 그 수수료에 대한 피해 규모만 국내 기업들 2조 원 겪고 있다. 근데 미래셋에서 이 인앱 수수료 인하가 만약에 진짜 된다면 이게 게임 업종을 뒤흔들 정말 강력한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미래셋뿐만이 아니라 많은 증권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앱 수수료 인하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넷마블은 3천억, NC소프트 1,300억 엄청난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업이익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정말 큰 이슈다. 그래서 이 이슈 좀 팔로우업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또 나온 이야기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가지고 있는 관련 개인 종목들도 오늘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고요. 뭐 대표적으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200개 넘게 가지고 있어서 최근 들어서 아마 상승률이 엄청 났을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신작 기대감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신작 기대감 있는 종목은 넷마블, 네오리진, NC소프트, 카카오게임즈, 뭐 크래프톤, 컴투스, W게임즈 다 대부분 이제 25년에 대작 출시 기대감이 있고요. 네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 조이포트 올해 중국 게임 판호 16개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처럼 좀 어려운 장 속에서 두 자릿대 상승을 토해내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넷마블도 최근에 신작 출시했고 NC소프트는 이제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대신 증권에서 최선호주, 크래프톤과 컴투스 꼽았고요. 삼성증권에서는 게임주에 대한 리포트 6가지를 냈는데 뭐 대부분의 종목들에 다 투자 매수 의견 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제외하고는 크래프톤, 넷마블, W게임즈, 넥슨게임즈, 네오이즈 모두 다 매수 의견 줬고, W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 카지노 게임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현금이 많습니다. 주주환원 정책 기대감까지 있다라는 점 챙겨드리겠습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자, 오늘 게임주 시세는요, 네오리진 말씀드렸듯이 21%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 호재성 이슈 속에서 컴투스가 8%, 넷마블의 7%, 뭐 이렇게 크래프톤도 5.6% 상승인데, 게임주가 이제는 정말로 모멘텀과 실적 개선의 바람을 타고서, 그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더해진다면 25년도에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을지 이슈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적 개선 역대급으로 예고하고 있는 기업 바로 파마리 리서치였고요. 많이 아시는 미용 기기 관련주인데, 그 리쥬란 힐러라고 얼굴에 광채나게 하는 그런 의약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걸 쓴 이제 연구원이 직접 맞아보니 좋아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라고 오늘 또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국내 실적 너무 좋고, 여기서 이 시술에 대한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성분을 활용해서 이제 화장품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화장품에 대한 매출 성장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장성 화장품 쪽에서도 보유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특히 해외 수출도 확대되면서 파마리서치 목표 주가 27만 원 제시했고, 실제로 잠시 뒤에 볼 거지만 일봉 주봉 보시면 지수가 흔들릴 때 거의 변함없이 추세를 유지한 종목 중에 하나더라고요. 메디톡스와 휴젤도 갖고 있는 모멘텀 체크해드렸고요. 메디톡스는 이제 내년부터 캐파 확 늘어나면서 중국 쪽에 수출 기대된다. 휴젤은 25년도 내년에 미국 매출 본격화 될 거고, 레티보가 미국 내 점유율 2%까지 올릴 수 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모두 다 상향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시세 확인하시죠. 파마리서치 일봉 말고 주봉 준비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4년 8만 6천 원대에서 24만 원까지 터치하고, 시장이 크게 흔들릴 때 거의 조정받은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약간 일봉상으로 조정이긴 한데 추세를 정말 잘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역대급 실적을 예고하고 있으니 이 종목의 흐름도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들고 왔습니다.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